오일선과 이게 벌어서 이렇게 눌렀다 갈수 있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애가 다시 꼬리 달고 올라가서 더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항상 저항 때에서는 반 덜으셨어. 잘하셨습니다. 봐봐, 안 돌고 저야 이제 뭐더 가겠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빠져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 줄 아십니까? 잡았네. 여기 잡았으니까 할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95,700원 잡고 끝났네. 앞전에 해보실 분들 가능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요 흐름이죠? 요거 깨지는 자리가 손절인 겁니다. 3,600원. 여기가 안 깨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손절가와 거리를 보세요. 꽤 기네. 11%네. 11%니까. 아, 그러면은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안 해야지. 애가 내려와서 내 손절가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SK 이터닉스도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요. 흐름을 바꾸고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조금 만약에 눌려줘서 5일선 부근 이렇게 되면요. 얘는 이제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 할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손절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18,590원. 자꾸 보시면 좀 눌러줄 때? 밑으로 눌러줄 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매수 자리에요. SY 스틸텍도. 지금 봐봐요. 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흐름은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린 건데, 바뀌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손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를 나는 좀 분할을 잘할 수 있어요. 뭐 우리 다이소님 뭐, 6분할, 저 6분할 할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손절 잡고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도 중요하잖아. 차라리 짧게 잡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좋은 거고요. 깨졌어. 자르고 밑에서 다시 보면 되고. 아니면은 1차, 2차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중에 튀고 나서 막시 쫓아가지 말고 지금 거래 없고 요럴 때 들어가는 거야. 손절 짧고 할 때. 지금 만약에 여기 저가 얼마입니까? 2640원을 잡으면요. 손절까지 거리가요. 지금 뭐5% 정도밖에 안 돼요. 분봉에서 2분할한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뭐 1차 뭐좀더 빠지면은 한번더 산다면 한3% 정도까지 낮출 수 있잖아요. 원익큐브도 흐름 바뀐 박스권 내에서 다시 공구리를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도 여기 앞전 매집고 2200원까지는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 매물대 찌르러 가겠죠. 1차적으로 2200원. 그리고 나서 찔렀다가 다시 눌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그 다음은 박스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전에 버텀 잡아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어제 이제 뭡니까? 상한가에서 한번 쭉 밑으로 뺐어요. 밑으로 한번 쭉 뺐는데, 여기를 이제 만약에 뛰어넘어 준다. 그러면 오늘 짧은 손절은 여긴데, 9,329원. 손절을 잡고서 1차, 2차 보는 거죠. 자, 잡았습니다. 그러면 1차 바로 들어가시고 5일선 부근 아래에서 2차 손절은 9,325원이에요. 대한유팜 잡았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유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차만 들어갔어도 잡고 나서 들어갔어도 4% 이상 5% 나오네요. 대한유팜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거래 터지는 봉 잡아주고서 들어가신 분들 뭐 8%, 7%, 8% 수익 다 나왔어요.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앞전에 거래 터지는 봉도 잡아줬고요. 일봉상에 이거 사살표도 많이 떠 있고 장기 이평선 올라왔고. 그러면은 이 종목도 장기 이평선 9,000원 손절 잡고 할수 있는 겁니다. 주가와 지금 손절가까지 거리는 약한 4%.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지금 우사격 나오고 있어요. 이 흐름 이것만 안 깨지면 되는 거고, 반대기 나서 올라간다, 매집봉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매물대를 찌르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한 10,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